여기서 할 게임은 장르 세 글자 게임이에요. 이게 뭐야? 세 글자 게임? 자, 이건 어떻게 하느냐? 어젯밤 꿈속에 혼자서 가위를 편도 19금 약간 19금 우리는 좋지. 아,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돼 내가. 저 다 가. 저요? 어. 오케이. 시작. 그날 밤 벗었어. 벗었어. 옆에서? 어, 가. 만졌어. 오. 너 먼저. 한 번 더. 너 먼저. 한 번 더. 한 번 더. 야. 야, 이걸 어떻게 봐도. 깜빡이. 한 번 더. 한 번 더. 만질까? 이게 아, 되잖아. 정말 진짜 한 번 더 만질까? 아니야, 뭐. 아니, 어떻게 두 번째 이게 나와. 다시 해보자, 다시 해보자. 재밌다, 재밌다. 장르. 멜로. 멜로. 우리 멜로. 우리 나 금방 가야 돼. 멜로. 시작. 고향에. 고향에. 뭐? 아, 자,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. 왜? 잠시만요. 아, 고향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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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향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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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. 그렇지.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.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. 우리 집 앞에서 벗었는다. 벗었는다. 아, 벗었다. 벗었다. 야. 벗었다. 야. 야. 엔딩 좋았는데. 야, 고향집 앞에서. 그녀가 왜 벗어? 아니, 엄마. 하지 마. 아니, 내가 이러려고, 이러려고 고향 갔어? 아니, 내가 이러려고 고향 갔냐고. 어? 아니. 내가. 야, 활기를 웃는다, 활기도 봐. 자, 이번엔. 한 번 더 19금. 19금 아홉. 계산부터 할게요. 그래요. 내가 앞에 던지는, 어? 오케이. 장소가 어느 정도 이걸 생각을 하고 하라 말았지. 그거에 따라서 필터링을. 어. 오케이. 자, 갑니다. 세 글자 게임. 시작. 자, 시댁에. 아, 잠깐, 시댁. 아, 형, 근데 시댁. 시댁? 시댁에 갔는데 처제가 오라고. 그만해. 처제가 오라고.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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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빠. 이거 19라고 하면 왜? 아니 미쳤네. 앉으세요. 아니 미쳤어. 아니 마무리 끝내자. 야, 다시 해. 처제가 뭐? 다시 해. 야, 미쳤네, 미쳤어.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, 오빠. 시댁에 갔는데. 오빠! 딴 거 해, 딴 거. 19금 하지만 딴 거 해. 청춘 로맨스. 청춘 로맨스. 그래, 청춘 로맨스다. 이거 할 말 해. 자, 가, 가. 자, 가. 시작. 사귀자. 정말로? 어떻게? 사실은, 나 말이야. 딴 사람. 사실은 나 말이야. 딴 사람 만난다. 딴 사람 만난다. 좋았어. 괜찮았지? 나는 이런 청춘 로맨스가 좋아. 에이, 어, 좋았어. 나쁘지 않았어. 아, 좋았어. 이거는 약간 그 하이틴이 쓰레기인데. 좋았어. 좀 약간 슬픈. 됐어. 슬픈 오면서 게임 끝났고요. 좋았어. 제일 많이 틀린 사람 유석 씨라서. 내가 언제 많이 틀렸어요? 너무 많이 틀려서. 많이 틀렸어. 네, 그래서 유석 씨 반대표 팀한테 힌트 드릴게요.